X로 갖다 쓰라고.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열에다 갖다 집어넣고 U2에 대한 결과를 뭐로? B라고 하는 뭐야? 요 벡터에 코디네이트 매트릭스를 갖다가 집어넣으라고. 집어넣으니까 얘 뭐야? 요거 앞에 거 그대로 떼어내니까 뭐가 나와? 2, 1 이렇게 되고 얘는 요거 그대로 떼어내니까 1, 2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요거를.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거 답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티의 베이시스가 만약에 이 베이시스를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원은 우리가 보통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그래가지고 1, 0 이렇게 나타내고 이 2는 0,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S라고 그럴게요. E1하고 E2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를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그래. 표준 기저라고 얘기를 해요. 4 뭐예요? R2에서. 거기 문제에 있는 이거를 갖다가 내가 앞에 거를 E1이라고 그러고 얘를 E2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뭘 찾으라는 거냐면은 이 S에 대해서 뭘 찾으라고? T에 이거 찾으라고. 행렬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뭐가 돼? 이거. 정의에 의하면은 S는 어떻게? 이거고 E2에 이거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요걸 잘 알아야 되겠지. 요거 그다음에 이걸 안다면은 여기는 이제 단순히 계산만 하면 돼. 뭐 계산하면 돼? T의 E1. T의 E1은 뭐하고 같아? E1하고 U1하고 같죠? 그러니까 T의 U1 계산하는 거 하고 같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U1이 뭐야? 이거잖아. 맞지? U1이 E1하고 같으니까 여기에 E1 더하기 U2. U2가 얼마예요? U2니까 얘는 2에 1, 0 더하기 U2가 1, 1이니까 얘뭐 나와요? 3, 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는 E2는 뭐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서 거 E2가 이거죠. 0,1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첫 번째 성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얘가 T의 U2-U1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T의 U2 선형 변환이니까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 보존하니까 T의 U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가 어디?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은 뭐가 나오나요? U1 더하기 2의 U2 빼기 2의 U1 더하기 U2 계산하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U1 더하기 U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1,1이니까 뭐가 돼요? 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S는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 S가 사실은 뭐기 때문에 스탠다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요 값이 그냥 그대로 갖다 집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3, 1,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된다고. 이게 답이야. 얘가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세요. 6번 문제에는 뭘 물어보는 건가요? 6번 문제는 T가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될 때 T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찾고 두 번째 그러니까 풀이 바로 쓸게요.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나는 두 번째 V1을 이렇게 쓸게요. 1이라고 쓰고 V2를 0, 1, 1 쓰고 V3를 이렇게 쓸게요. 0, 0, 1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셨어요? 요거? 그러니까 T 안에 있는 성분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그러면은 뭘 찾는 거냐 하면은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A라고 했으니까 A는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이런 뜻이에요. 선형 변환에 표준 행렬 있죠? 그것을 열 벡터로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T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요게 이제 뭐 중요한 채점 기준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T의 E1이라고 하는 놈은 뭐하고 같아요? V3하고 같죠, 얘가. V3의 값이 얼마예요? 0, 0, 6이에요. 그 다음에 T의 E2는 뭐하고 같아요? E2는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E2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0, 1, 0 이걸 뜻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빼면은 E2가 나오죠. 그 V2 마이너스 V3 하면은 나오니까 얘가 V2 마이너스 T의 V3 하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V2 값이 045예요. 빼기 V3 값이 거기에 문제 있죠? 006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떻게 나와요? 빼니까 0,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E3는 어떻게 돼요? E3는 뭐예요? 0, 0, 1 이겁니다. V3죠.